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여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전세대에 이제 분양이 거의 끝났고 마지막 한 세대, 복층 세대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항상 안내해드리지만 분양가 저렴하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복층 같은 경우는 아래층 방 두 개, 욕실 두 개, 위에 층에도 방 두 개, 욕실 하나 나와 있는 구조예요. 복층에도 방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전부 다 층고도 높고 넓은 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테라스 사이즈 또한 왕 테라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바베큐 좋아한다고 하시면은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00%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겹주차가 살짝 있는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 앞에 공간까지도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해선 달미역까지도 버스로 한 정거장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마지막 잔여 한 세대로 남아있는 복층 테라스 현장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매립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으로 해서 총 6칸의 신발장 수납 공간이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신발장 아래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면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간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광폭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자세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불투명유리로 되어 있지만 열어서 앞쪽에 보시면은 주택가들이긴 하지만 동강골이 떨어져 있어서 막히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창 앞쪽에는 이렇게 작은 발코니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잠깐 리플레시 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이쪽 벽면이 소파홀 공간이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4인용 소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파홀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편에 아트홀 공간은 화이트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실 폭은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TV도 좀 큰 거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 나와 있는데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라인 LED하고 매립형 LED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안쪽에 공간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역자 형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 환기창도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창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은 모두 화이트 인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급 부탁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가스배관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덕션 싫다고 하시면 가스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하고 김치 냉장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상 옵션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벽면에 위쪽에 보시면 식탁 조명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 4인용 식탁 정도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뒤쪽에는 다용도실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환기창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래층 같은 경우는 방 두 개, 욕실 두 개에 나와 있는 구조예요. 자, 첫 번째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답게 이렇게 넓은 방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안방에 붙박이장 이쪽 벽면에 설치하시면 딱 조금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창가 쪽으로 해서 침대, 그 다음에 벽걸이, TV까지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 넓게 나와 있고요. 화장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여기서 화장대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하부정도 잘 차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보관하시기도 너무 좋고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네요. 전체적인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수납장도 플랩장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하고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네요. 안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좁지가 않네요. 보니까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침대하고 책상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고요. 문 같은 경우는 우드톤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여기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에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코너 선반이 위아래로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답게 넓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아래층 전부 봤고요. 위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은 욕실 두 개, 방 두 개 있는 구조고요. 복층에도 방 두 개, 욕실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양쪽이 벽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계단 오르고 내려오고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복층 올라오시면은 올라오자마자 정면에 이렇게 큰 방, 옆쪽에 방이 하나 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은 이렇게 작은 거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추가적인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욕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복층 방 보시면은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그리고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층고는 당연히 상당히 높아서요. 서서 걸어 다니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방 사이즈도 넓지만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답답함 전혀 없이 이렇게 창문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완벽한 방 사이즈입니다.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이렇게 높아서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침실이나 일반 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방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이쪽 방도 답답함 전혀 없이 창문까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제 작은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소파가 맞고 있지만 이 소파 뒤쪽에 TV 설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파를 이 반대쪽에 배치하셔도 충분히 소파랑 TV 배치하셔서 거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폭도 넓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복층에도 이렇게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에 보시면 세면대하고 양변기, 그 다음에 이쪽에 샤워기, 이렇게 수납장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부부 욕실하고 사이즈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층에 욕실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 외부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밖에 나오시면은 우선 바닥에 인조잔디가 전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뭐 손대실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라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명등도 나와 있고요. 욕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도, 물 사용하시기 너무나 편합니다. 이 테라스에서 간단하게 바베큐 같은 거 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테라스 위에 올라와서 고기 구워 드시고 간단한 파티 같은 거 하시면 너무나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현장은요, 마지막 잔여 한 세대로 남아있는 복층 테라스 현장 안내해 드렸습니다. 입주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분양가도 최초보다 많이 내렸으니까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포룸에 욕실 3개 있는 집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